다음은요? 마지막 과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벌써. 예.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 그죠? 오늘 소개 과제는 무엇일까요? 사천 과제, 짜잔! 제3차 2017년도 제품 공정 개선,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 예. 제품 개선과 공정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정부 지원금은 총 사업비 75%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업은 나머지 25%를 부담하면 됩니다. 네. 그 개발 기간은 최대 9개월. 그러니까 9개월에 5천만 원 주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공장이 있으면 공정 개선을 할수 있고, 공장이 없으면 제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있다는 것은 공장 등록증을 갖고 있거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데가 공정 개선 과정을 하는 거고요. 없으면 제품 개선하는 겁니다. 5천만 원이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해볼 만한 거고요. 네. 다음 과제는요. 네, 2017년도 제2차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가 준비 중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창업기업이라는 거는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은 창업기업이라고 하죠. 네. 그 창업기, 예비 창업을 하려는 분이나 창업한 지 7년이 안된 기업들은 참고할 수 있는 과제고요. 1단계, 2단계와 3단계가 같이 나왔는데요. 협약하고 5개월 이내에, 5개월과 6개월 이내에, 뭐, 디자인 지원, 설계 및 디자인비를 지원해주고, 시험 인증 같은 거 지원해주는 3천만 원짜리 과제가 있고요. 협약하고 6개월 이내에,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임차비 같은 지적재산권 특허 등록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7천만 원짜리 과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과제가 2차 경북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과제입니다. 네. 지원 분야가 뭐, 스마트 기기 뭐쭉 있는데요. 모바일, 어플 같은 거 만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대구 지역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오늘 협약한 기업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플 만들고 하는 곳이니까. 네. 짜잔. 오늘의 마지막 과제, 추천 과제입니다. 2017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4차입니다. 네. 사실 이 4차 과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그 5월에 진행된 3차 과제 때 7월에 접수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창업기업들이 뭔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줄수 있는 건데 뭐냐면 과제 지원 방식이 자유공모예요. 그러니까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응모해 볼수 있는 거죠. 7월달에. 예, 창업 기업들은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주는 거죠? 얼마 주는 걸까요? 2억 주는 거지, 2억. 네. 짜잔!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뭐였죠?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민간 자격증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 보내신 분 계십니까? 볼게요. 네, 강지원 의원님 보내셨네. 정답. 기업 R&D 지도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안타깝게도 한 분밖에 안 보내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안 보내주셨네요. 그죠? 슬퍼요. 다른 분들 왜 떡볶이 싫은가 봐. 연합회님은 왜 문제 안 맞춰요? 딴거 준다니까. 상품 몰빵? 아쉽다. 그죠? 상품 몰빵이 되네요, 그죠? 일단 강전 의원님 혼자 보내셨기 때문에 강전 의원님한테는 보내드릴 거고요.
두 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보내니 하나 남죠? 이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지? 유효기간이 9월 14일까지네요. 9월 14일까지니까 다음 주에 한번더 해면 되겠네, 그죠?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다음 주에 한번더 쓸게요. 다음 주에도 연합회님 또 협찬해 주시나? 이번만 해주시는 건가요? 또 해주시나요? 봐서 협찬 또 해주시면 또 2명 주고 안 해주시면 한 명만 하고요. 하여튼 자 강정현님 오늘 떡볶이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좋아 축하드려요. 야 축하드려요. 예. 딱 2명이 먹을 수 있는 둘이서 딱 세트. 둘이서 딱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조수떡볶이 꼭 안양점에서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여기 가산에도 조수떡볶이 있어요. 네. 하나 남은 거, 막 내가 먹고 싶어진다. 와, 아무도 안 보내셔서. 다음 주에 만약에 협찬이 없으면, 제가 그냥 하나 남은 거 제가 먹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30분에, 그러니까, 안양 비산점입니다, 비산점.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죠? 예. 예, 자, 수고도 하셨습니다. 방송, 끝낼게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봬요. 다음주에 봬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주에 뵐게요. 다음주에 볼게요. 끊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